관군이 이제 패한 이유를 결과적으로 보면 동학이 잘한 것도 있지만 당시 관군이 오합지졸이야. 아무리 그래도 군인이 농민한테 지는 게 말이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1500명 왔다 그랬죠. 네. 그 중에 절반이 오면서 강제 징집한 일반 양민들이었어요. 뭐야? 아니, 보부장 일로 와. 여기 붙어. 그냥 오랜 기간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라. 그건 절반. 동네 사람들 그냥 데려온 거네. 동네 가면서. 아,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보부상 얘기를 하셨어요. 보부상. 보부상. 보부상? 야, 보부상 일로 와. 예, 일로 와. 같이 가.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올라갔어. 올라가서 막 하는데 갑자기 얘가 야! 어? 어? 야! 어? 어? 오. 그러니까 미리 보부상으로 어머나. 또 변장을 시켜서 매, 이렇게 내보를 시켰다. 농민 분. 와. 그래서 갔다가 습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삼국지일든가. 아니 어떤 뭐 전략 정보력 이런 게 원래 농민들이 모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되지? 전복지. 그래서 이제 전봉준 장군님의 어떤 그 지략이. 지략가요, 지략가. 제일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대승을 거둔 다음에. 세레머니가 굉장히 화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네. 보면 네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행진이 맨 앞에 어떤 남자분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한 분이 계시고 청소년이 위에 올라타서 깃발을 흔들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는데 일렬을 지어서 북과 막 피리도 불고 이 행렬이 굉장히 화려해서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도 보고 합류해서 같이 걸어가고 뭐 그게 굉장히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즐거울 일이 없었던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페스티벌이네, 페스티벌. 이 첫 대승을 거두면서 네. 이번 2019년 5월 11일에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해가지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아~ 작년부터. 예. 2019년부터 뭐 매해 5월 11일은 이제 황토현 전승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음력으로 4월 7일인데 네. 어~ 예. 양력으로 이제 해가지고 월 11일로 깊이 있다. 음력 양력을 넘나들. 그렇죠. 이제 깊게 들어가야죠. 자 그럼 이제 여기.